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아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월 학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은 이제 바로 모고를 보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다들 멘탈이 조금은 붕괴가 된 채로 3월을 시작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선 3월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거나 너무 방심하거나 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평가원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과 유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고 못 본다고 해서 뭐 수능을 망한다, 뭐잘 본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본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못 본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3월 돼서 처음 보는 전국적 모의고사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동안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요곳에 공부 방향이 맞는 건지, 자,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아마 3월 시험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럴 거예요. 대학 진학에 대해서. 자, 이때, 자, 요 시험 결과 어떻게 보라고요? 내가 못 봤다고 해야 좌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잘 봤다고 해도 절대 자만하면 안 되고요. 쌤은 웬만하면 많이 틀리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틀려가지고 내가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 찾아가지고 이거를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점수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선생님 이번 시간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포함해서 전체 사회탐구 과목을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이거예요. 개념에 충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모고를 보기 위한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수능을 위한 공부지만 3월 전에 아마 개념이나 혹은 내가 공부하는 그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마 개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문제풀이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요, 단순히 3월 시험에서는 내가 공부한 개념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100%만 채워 넣어가지고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알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공부가 100이라 그러면 80에서 70 정도만 여러분이 한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요, 문제를 막 꼬아서 어렵게 내가지고 막 난도 있게 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진짜 기본 개념을 아냐 모르냐 이거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풀 필요가 없고 차라리 책을 자주 보고 내가 필기한 거더 많이 보고 나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판산판을 하니까 판산판을 이제 필기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필기를 계속 보면서 내가 공부한 내용의 구조를 잘 잡아가는 것, 개념의 구조를 잡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내용을 내가 완벽히 이것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보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 구조를 자꾸 익히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개념을 반복, 개념을 반복하세요. 문제풀이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 개념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요. 왜냐면 EBS가 나왔거든요. 그죠? 이미 EBS가 나왔기 때문에 쌤, EBS는 어떻게 풀어요? 자,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자, 우선 EBS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진도만큼 복습 형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EB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연계가 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사실 연계가 사회탐구는 연결 자체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거나 뭐 선지가 그냥 나온다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나중에 발표한 걸 봤을 때 평가원에서 요거 요거 연계해서 냈다 봤는데 이게 연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계한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아 이게 연계한 거래. 근데 사실 체감을 잘 못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EBS 교재가 중요하죠. 연계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직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EBS 문제를 잘풀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문제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내용에 맞추어서 진도 맞춰 복습식으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그걸 막 문제를 막 파는 시기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시기? 개념 완성을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시기. 그리고 이거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그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을 합니다. 쌤, 기출 문제는 그럼 어떡하죠? 라고 물어봐요. 물론 기출도 풀면 좋지요. 하지만 지금요, 둘중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쌤, 저는 다할 거예요. EBS도 하고 기출도 하고 다 하면 좋죠.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출 문제를 푸는 그 시기와 EBS 푸는 시기를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EBS를 더 먼저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EBS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로 발현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출 문제는요, 이 안에 그냥 교육청 기출 문제 말고 평가원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평가원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서 외워버리면 더안 좋아요.
왜냐면 평강기출 문제는요, 정말 심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땀 한땀 만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요, 역대급으로 누적된 게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분석할 때, 아, 나 이거 다 봐라. 이미 다 풀었어. 다 봐라. 툭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게 더 손해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선택지가 뭘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더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평가원에서 낸 기출문제, 이 거의 뭐 바이블이죠, 바이블. 이 바이블을 지금 푸는 것보다 내 실력을 좀 더 키운 다음에 그 뒤에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도 연계 특강 같은 게 나오잖아요. 요게 좀 더 먼저 주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기출을 푸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건 선생님의 생각일 수 있으므로 이건 각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더 추천. EBS 먼저 풀고 바이블은 좀 나중에. 근데 만약에 이걸 듣는 시점이, 선생님 지금 이걸 3월 데뷔로 찍고 있는데 만약 이걸 듣는 시점이 9월이야 8월이야 그러면 다르지. 근데 지금 우리가 2월 말쯤이거든요. 이때 이걸 보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걸 먼저 보는 게 더 좋아요. 수특을 더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특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기출. 수화는 또 달라요. 수화는 아시겠죠? 자, 그땐 또 쌤한테, 쌤 상담소에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역사에 대해서, 쌤은 역사 과목 선생님이니까,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도암기 알려드릴게요. 연도암기 좀 해야 되느냐?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그럼 지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을 다 완성해가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연도 외우다가 개념을 못했다. 말이 꼬이네요. 약간 여기 추워요. 그리고 만약에 개념을 해야 되는데 연도 막 연다고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손해예요. 지금은요, 개념을 충실히 잘 공부하고 오히려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아,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터졌는데 그 다음 이 인물이 화가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내가 아느냐 마느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도암기보다 전체 개념에 또 뭐를 봐라? 구조를 봐라. 다시 한번 뭘 강조했냐면 지금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념. 자, 개념을 잘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 문제는 유독 연도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네. 이 파트는 연도가 중요한가 봐. 그런 파트가 나중에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잘 모르니까 다 외워버린단 말이야. 다 외우면 어우 시간 낭비에다가 개념도 잘 못하지.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을 열심히, 쌤이 수업할 때 강조하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써주고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세요. 그럼 다음 나중에 연도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걸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반은 승리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잘하고 있고 남은 기간에도 이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